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맨발걷기 하시면서 만나는 분들 중에 의외로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도움을 줄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면증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경과 의사, 정신과 의사, 운동 전문가들의 권장사항을 종합하여 신빙성이 높고 일상에서 적용하기 용이한 방법 5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면 위생 개선입니다. Sleep Hygiene입니다. 추천 전문가는 닥터 매튜 월커입니다. 신경과학자이고요. 닥터 캐럴스 시즐러, 수면의학 전문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면 환경과 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불면증 해결의 첫 단계입니다. 일관된 수면 스케줄 유지,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기, 잠들기 전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제한, 전자기기 사용 자제 등이 포함됩니다. 수면 위생을 개선하면 신체가 수면과 각성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죠.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CBTI라고도 하는데요. 행동 수면 치료의 약자입니다.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Insomnia, CBTI라고 하는데요. 행동 수면 치료입니다. 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수면을 치료하는 것을 CBTI라고 합니다. 추천 전문가는 닥터 콜린 카니 임상 심리학자이고요. 닥터 앨리슨 하비 역시 임상 심리학자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지 행동 치료는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수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이 치료법은 수면 패턴을 재조정하고 잠들기 어려운 원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불면증을 위한 CBTI는 수면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고 패턴과 행동을 해결하여 수면 장애를 치료하도록 설계된 특정 형태의 CBT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치료사와 내담자가 있는데요. 좋은 아침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고 질문을 하면, 예, 안녕하세요. 기분이 정말 그랬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 치료자는 그 말을 들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한번 감정을 한번 탐구해 볼까요? 당신이 이런 느낌을 갖게 된 구체적인 상황을 좀 설명해 줄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내담자는 지난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소외감과 원치 않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떨칩시다. 그럼 치료자는 그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 상황에서 가졌던 생각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들었나요? 하고 질문을 하면요. 내담자가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줘. 난 항상 겉도는 사람이야. 나는 친구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치료사는 부정적인 그 생각을 캐치해서 이런 생각을 지지하는 증거와 반대하는 증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내 느낌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그거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내담자는 그렇지 않은 증거를 한 번, 두번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어제 친구가 전화 왔었는데, 밥 먹자고 했는데, 그렇네요.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인 사고를 부정적인 것으로 무조건 바꾸어서 생각하는 사고의 패턴을 바꾸는 일들을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뭐 짧게 이런 것으로 이렇게 사례를 충분히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편견, 잘못된 사고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바로
수면 치료 CBTI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수면 장애는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긴다기보다는 정신적인 요인 또 습관 이런 것과도 관계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이거는 맨발걷기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추천 전문가는 닥터 존 레이티입니다. 정신과 의사이고요. 닥터 마크 하이만입니다. 기능의학 전문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주간의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신체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수면 촉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참고로 낮에 햇살을 쬐면 멜라토닌의 형성이 호르몬의 많거든요. 멜라토닌은 수면 장애를 극복하는데 아주 유용한 호르몬입니다. 다만 운동은 잠자기 직전에 하는 것보다 아침이나 낮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잠자기 직전에 하면 오히려 뇌가 각성할 수도 있거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명상 및 이완 기법입니다. 추천 전문가는 닥터 존 카바트진 정신과 의사, 명상 창시자이고요. 닥터 허버트 벤슨 심리학자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명상과 이완 기법은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상, 심호흡, 근육 이완법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자연스러운 수면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기법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수면 패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빛 노출 조절입니다. 추천 전문가는 닥터 스티븐 락클리, 수면의학 연구자이고요. 닥터 앤드류 허브맨, 신경과학자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자연광에 충분히 노출되고 저녁에는 인공 조명을 최소화하는 것은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햇살은 생체 시계를 리셋하고 세팅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 인공 조명을 최소화한 암막 커튼도 필요하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빛은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 일찍 밝은 빛을 많이 받으면 저녁에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침실은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각 방법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불면증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수면 건강을 증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면 위생 개선입니다. 슬립 하이진이 수면 환경과 습관을 개선하는 것, 일관된 수면 스케줄,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잠들기 전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제한, 전자기기 사용 자제, 이것이 수면 위생에 관계된 것입니다. 인지 행동 치료입니다. 행동 수면 치료, CBT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행동 치료는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피드백과 잘못된 느낌을 교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운동은 특히 수면에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특히 맨발로 지압하면서 하는 맨발 걷기를 추천합니다. 명상 및 이완 기법입니다. 명상 및 이완 기법은 불면증을 완화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심호흡, 근육 이완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빛 노출 조절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쐬고 저녁에는 인공 조명을 최소화하는 것,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멜라토닌 분비에 아침 햇살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녁은 인공적인 빛은 가능하면 적게 받으면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맨발 걷기의 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발 건강과 이 맨발 걷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발은 뿌리와도 같거든요. 발의 기능은 신체 균형과 자세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 혈액순환과 말초 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말초 혈관 질환이 발생합니다. 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하지정맥류, 말초 동맥 질환 등의 혈관 질환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발 마사지나 적절한 신발 착용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발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안전한 곳에서 또 발마사지나 정기적인 검진으로 건강한 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운동 능력과 신체 활동 유지. 발은 걷기, 달리기, 점프 등 모든 운동 활동 기본이 되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발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발이 건강치 않으면 유산소 운동이나 체력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로 말미암아 신체 활동 부족이 일어나서 비만, 심혈관, 근골격계 질환을 이렇게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 다섯 번째입니다. 신경 건강과 통증 관리입니다. 발에는 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신경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발의 신경이 손상되면 통증, 저림,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일생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발 검진과 관리로 신경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고 이를 통해 신경 통증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맨발 걷기의 효과에 대해서 몇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발로 걷는 것은 어싱의 효과가 핵심이죠. 자연스러운 보행 자세와 발 근육 강화가 됩니다. 맨발로 걸으면 신발의 인위적인 지지가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합니다. 발의 근육과 인대가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발바닥에 작은 근육들이 더 많이 사용되어 발의 안정성을 높이고 평발이나 족저 근막염과 같은 발 관련 문제를 예방과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맨발로 걷는 동안 발이 자연스러운 아치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발의 구조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또 다음입니다. 신경 감각 자극 및뇌 기능 강화입니다.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의 신경 말단을 자극하고 감각신경과 뇌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지면의 감각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뇌의 신경가소성이 촉진되고, 신경가소성이란 영어로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도 하는데요.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 뇌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을 말합니다. 대단한 거죠. 맨발로 걸으면 이런 뇌 신경가소성이 촉진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균형 감각과 신경계의 반응성을 향상시킵니다. 발은 다른 부위보다 200배 정도 뇌로 빨리 전달된다고 하죠. 감각이. 그만큼 발 감각은 바로 뇌 감각에 직결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경 자극이 활발해지면 인지 기능과 정서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맨발 걷기는 지면과의 직접적인 전자기적 교류를 가져다 줍니다. 이게 바로 전자를 받아들인 것, 자유전자를 받아들이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프리라디칼, 이제 짝을 잃은 분자나 원자가 돌아다니면서 각종 성인병의 원인을 제공하는데요. 이 자유전자가 땅에서 올라와서 또 활성산소와 중화되면서 이 땅은 전자를 보충하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가 발전할 수 있도록 ATP를 형성하는데 이 지구의 어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전자기적 교류는 어싱이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통증이나 피로를 겪는 사람들에게 맨발 걷기는 자연스러운 치유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만성 통증, 피로, 만성 피로 이런 경련 분들은 바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맨발로 걷는 것은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행동으로 현대 사회에서 신발에 의해 제한된 발의 기능을 회복하고 전신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발뿐만 아니라 전신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면증을 해소하는 다섯 가지 방법과 또 걷기의 효과와 맨발 걷기의 효과까지 세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디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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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화이팅!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이팅!